민폐 반려인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테이블 위에 댕댕이가 우뚝! 대체 뭘 하나 봤더니 가위를 들고 촥촥촥촥 강아지 털을 정리 중이었던 겁니다. 이리저리 예술의 혼을 담아서 저렇게 가위질을. 자, 댕댕이는 좋아가지고요. 자, 하지만 잘라낸 털은 사방으로 나풀나풀 테이블 위에도 쌓이고 바닥에도 쌓이고. 자, 교수님, 공원 테이블이 어떤 곳입니까? 저기서 커피도 마시고 혹여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거 뭐 테이블을 저기다 갖다 놓은 것은 저기서 음식이나 또는 음료수를 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게 어제 30일 오후에 천안의 성성호수공원에서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자기 아내와 같이 그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성이 바로 자기 반려견을 저 테이블 위에 놓고 털을 갖다가 깎고, 그리고 그 털을 갖다가 옆에 이렇게 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 왜냐하면 직접 가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또 시비가 붙으니까. 그렇죠.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뭐 아 좀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개털을 갖다가 줍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게 상식 밖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기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 털을 깎으면 본인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안 왔었으면 분명히 거기다 털 그대로 놔두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